자, 이 시간에는 건강한 식생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생활이란 말이 더 옳은 말입니다. 건강식 그러지 말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음식으로 병을 고치겠다는 생각이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음식을 바꿔도 병 낫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왜 그럴까? 어쨌든, 자, 음식을 바꿈으로 인하여, 그냥 기름기 많은 거, 이런 거, 몸에 좋지 않은 거 아무거나 막 먹다가, 이 병이 들었다. 그럼 이거 음식을 바꾸자. 채식을 하자. 그래서 병 낫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그러면 음식으로 병난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바꾼 거 하나도 없어. 뭐만 바꿨어요? 음식만 바꿨어요. 그래도 낫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자, 어쨌든 그 사람이 병이 낫다는 것은 유전자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유전자가 회복됐다면 유전자 회복은 뭐가 하는 겁니까? 생명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참. 자, 그게 뉴스타트의 핵심인데. 자, 그 사람이 음식을 채식으로 바꿔가지고 병이 나버렸어.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 자, 역시 현미가 좋고 채식을 해야 되겠더라. 그래가지고 내병 났어. 그런 사람들 여러 명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병이 낫다는 것은 결국 유전자가 회복했다는 얘기고, 유전자가 회복했다는 얘기는 결국 유전자가 생명을 더 많이, 음식 바꾸기 전보다 음식을 바꾼 후에 생명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음식 때문에 난게 아니라 음식이 유전자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음식을 바꿔가지고 왜 생명을 음식 바꾸기 전보다 더잘 받게 됐습니까? 기본 여건이 좋아졌잖아요. 이거 어떡하죠? 보세요, 여러분. 제가 강의를 아무리 잘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듣고 알아듣고 박수치고 해도요, 이 전체적인 어떤 체계가 딱 잡히진 않았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 이 강의를 들으면서 체계를 잡아야 돼요. 책도 읽고 해서 내가 내 나름대로 필기를 해가면서 그거를 이렇게 돼서 맞아 이래서 이래 딱 이게 서야 돼요. 그러면 이 속에서 강력한 힘이 나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질문을 해도 생명
뉴스타트가 술술 나오도록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마치 뭐또 다른 뭐 박사님이 얘기 안한게 있을 줄 알고 너무 다 끝났어요, 사실은. 아시겠죠? 그래서 음식물 자체를 바꾼다고 해서 그 음식물이 약이 돼서 병이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30도에 있던 계란은 병아리가 안 되지만 38도로 바꿔주면 38도라는 그 온도 자체가 계란으로 하여금 병아리로 되게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38도가 되면 그 병아리를 만들어주는 그 계란 신운의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생명이 와서 병아리를 만들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더 잘 구비됐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뉴 스타트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생명이에요. 소데스까? 네. 자.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이제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방사선 온갖 치료를 다 받고 초창기에는 좀 좋아졌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재발하고 또 병원 가서 또 치료하고 또 좋아졌다. 그래서 또 재발하고 그래가지고 한세 번째 재발하고 난 후에는 병원서도 이제는 더쓸 약도 없다. 이제는 도와드릴 수가 없다. 그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6개월밖에 못 산다. 이제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절망적이다. 이렇게 됐는데, 오줌 마시고 나왔다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나온다고 해서 이게 다 진리가 아닙니다. 오줌 마시고, 그거를 뇌요법이라고 그래요. 뇌요법. 있어요. 근데 오줌 마시고 병이 날 수 있어. 자, 오줌 마시고 병이 났다는 말은 오줌을 마시니까 오줌이 유전자를 회복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나요. 나는 사람 있다고요. 여러분은 안 나요, 지금부터. 아무리 오줌 마셔봐야. 아마 뉴스타트 오시기 전에는 오줌 마시고 나으실 분도 계셨을지 몰라요. 그 이 병이란 게 이런 거예요. 왜? 유전자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영에는 진리의 영도 있고 거짓의 영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일단 이제 세 번씩이나 재발해서 병원에서 포기를 했으면 이제 절박해집니다. 그렇죠? 야, 이 병원에서는 이제 안 된다는데. 그래서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때 뉴스타트라는 지푸라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절박할 때, 절망적일 때가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예요. 절박할 때가. 예. 네. 그 이 절박한 순간이 하나님에게도 가장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도 가장 좋은 결과가 잡신에게도 가장 중요한 기회예요. 이 절박할 때 어떤 사람이 진리를 탁, 그 뉴스타트를 탁 붙잡는 것을 잡신들은 싫어해요. 싫어해가지고 뉴스타트로 빠지지 않도록, 진리를 찾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근데 자, 이 사람이 이게 유전자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아 친구가 하고 전화하다가 야 병원서도 이제 안 된대. 아 그럼 친구 아 그래? 그러면 뉴스타트를 가봐. 이렇게 돼서 이 친구가 이제 솔깃해졌어. 그러면 잡신 쪽에서 볼 때는 큰일이야. 이 사람을 놓치는 거야. 아시겠죠? 자기 지배로부터 어떻게 하나님 쪽으로 이제 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큰일 난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잡신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줌 마시고 병난 사람들을 접촉을 시켜요. 우연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접촉을 해서, 오줌을 마셔보라.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서 쫙 보니까, 와, 오줌 먹고 난 사람이 꽤 여러 명 돼. 헨리 키신저도 낫대. 그 책이 있어요. 네, 책이 있어요. 제가 왜 이걸 잘 아냐고 하면, 제가 상당히 솔직히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한 10년 전인가 수원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수원 시청 직원들, 그 다음에 또 일반인들, 수원 시민들을 위한 뭐 건강 세미나 해가지고 하나, 거기 이제 강의를 다 끝냈는데 어떤 점잖으신 분이 정중하게 자기 소개를 하면서 명함을 주더라고요. 명함 딱 보니까 서울의 유수한 대학 교수예요. 공과대학 교수야. 그래서 참 그런 분이 이제 명함을 탁 주는데 받아보니까 이제 공대 교수예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명함 뒤쪽도 보시래. 이면 그래서 보니까 대한 요요법 학회 회장님이야. 오, 그죠? 깜짝 놀랐어. 그래서 자기가 지금 공대 교수로서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뉴욕법 학회 회장으로서 정중하게 요청을 드릴 사항이 돼요. 그 뭐냐 그랬더니 세계 뉴욕법 학회가 있는데 그 학회를 뭐 3년 만에 한 번씩 한다나, 세계 학회를. 그래서 지난 학회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했는데 올해는 한국에서 주최를 한다는 거예요. 한국 바로 수원에서 한대요. 그러면서 박사님이 그 오프닝 강의를 기가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저에게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이 저나 자기들이 하는 요요법이나 이게 다 뭐랄까 하나의 그 민간 요법으로서 그렇게 이제 뉴스타트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같은 부류라 이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책을 다 주더라고. 박사님 이거 읽어보시고. 그래서 집에 와서 책을 읽어보니까 가관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거기에 상당히 지적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더라고. 사실 그렇잖아요. 소변을, 혹시 남의 소변이면 또 몰라. 근데 본인의 소변을 마셔야 되거든, 그게. 본인의 소변을 마시고 병이 낫는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왜 그게 병이 낫겠어요? 뭐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또제 얘기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들으시면서, 아니, 소변 안에도 좋은 게 있잖아. 있어요, 여러분. 뭐 비타민, 무슨 좋은 영양제를 먹으면 소변에도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너무 많이 먹으면 나와요. 왜 나와요? 몸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와요. 몸에서 필요하지 않는데 이게 안 나오고 있으면 오히려 과식이 돼서 이게 부담이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전 그래요. 그러면 그 소변 안에 좋은 물질이 있어서 그걸 다시 마시면 낫는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많다. 왜? 왜꼭 한번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냐, 이거야. 나오기 전에 낫지, 그냥. 그래서 저는 우스개로 그랬어요. 소변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여기 그냥 꽉 잡아 맷버려, 그냥. 못 나오게, 그 좋은 거. 잡아매면 어떻게 되게, 여러분? 잡아매면 뇌독증 걸려서 죽습니다. 소변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콩팥이 나빠져서 소변을 못 내보낼 때는 어떻게 해요? 투석, 인공신장의 혈관에 연결해서 콩팥 대신에 그런 걸 걸러준다고요. 안 걸려주면 죽어요. 그렇죠? 그건데, 그래서 지금 콩팥이 나빠지면, 아주 그 찌꺼기들이 몸속에 쌓여가지고 좋지 않다. 그게 상식 밖의 얘기야, 사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마시고 난 사람 있어요. 이거 뭐하고 꼭 같으냐 하면, 최면술에 걸리면, 생마늘을 먹으면서도 아몬드 맛이 난다라고 느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라는 것은 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영이에요. 자, 그러면, 자, 잡신은 이 사람이 뉴스타트로 못 가게 하기 위하여,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인터넷 들어와서 뉴스타트 강의도 듣고, 또 이쪽에서는 뭐요? 뇌요법 책도 읽고, 이러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이쪽을, 거짓을 선택한 진리를 거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암 말기가 되어 있는 것은 유전자가 회복되지 않고 암 말기가 되어 있는 것은 뭐가 안 들어와서 그래요? 생명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생명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생명이 여기서 이제 쫙 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이유는 뭐예요? 이 시꺼먼 게 막고 있다고. 이게 뭐예요? 예? 이게 이제, 예? 예? 증오심, 분노,
두려움, 이게 다 악령이 주는 거야. 이게 막고 있으니까 생명이, 생기가 이렇게 오는데, 여기는 유전자가 그늘이 져서 유전자가 꺼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뉴 스타트로 오면, 이 악령의 정체, 내 유전자를 생명으로부터 분리시켜 놓은 이 악령의 정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야, 맞아. 내가 그랬구나. 내가 너무나 조건적으로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게 점점 약화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없어지면, 나가버리면, 짠, 생명이 와서 병이 낫는다고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도 병이 낫는다면, 병 낫는 것은 결국은 뭐 때문에 낫는 거요? 생명 때문에 낫는 거요. 그러면, 자, 오줌 마시고 낫는 건 어떻게 낫는 거요?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자, 이 사람이, 뉴 스타트 갈게 아니라, 뉴 스타트는 한번 가면 뭐, 한 20일 거기서 뭐, 그거 뭐, 돈도 뭐, 들고, 오줌은 공짜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뉴 스타트, 관둬. 그러면은, 그러고, 이제, 오줌 마시면 나는 날수 있다라고, 뭐예요? 있다라고 믿게 돼. 그러면 내 유전자를 생기로부터 가리고 있던 이 잡신이 어떻게 할까? 그렇게 믿어주면. 비켜줍니다. 주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이게 이제는 그렇죠. 막지 않으니까 생기고 저절로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니까 낫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생기 때문에 생명 때문에 낫다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사람은 결국 뭐 때문에 나왔다 그래? 오줌 때문에 나왔다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낫게 해주십니다. 속아도. 자, 그러면, 자, 이러고 지금 병이 나 있어. 자, 굿을 해도 병 나요, 안 나요? 굿해도 나요. 자, 댕가댕가 하고, 귀신이 들어서 병 나왔다 해가지고, 하면 이제, 이 귀신이, 어떻게 해요? 나가주는 거예요. 나가주면 병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생명으로 병이 났다라기보다는 뭐예요? 야, 그 무당이 아주 용타예요. 이렇게, 잡신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고 있어. 그 우리를 인간을 속이고 있는 거야. 병을 믿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뉴스타트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또 뭐 한 두세 달 후에는 어떻게 해요? 이 나갔던 잡신이 어떻게 해요? 또 들어와. 왜? 뭐, 이 사람 생각이 근본적으로 변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거야. 그 들어오면 재발이고, 나가면 낫고. 예. 그래서 또 나가주는 때도 많습니다. 이 귀신들이 많이 나가줘요. 왜? 어떤 사람이 하여튼, 뉴 스타트만 안 만나면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뭐 개똥 쓰기 좋다 그래도 나가줘요. 뭐요 전국장이 좋다 뭐 그래도 나가줘. 나주면 사람들이 전부 속아가지고, 예? 네? 와, 그거 먹었더니 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아, 오줌, 굿, 개똥수, 홍삼, 산삼, 이게 전부 해가지고 이게 상품화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막, 알고 보면, 거짓말 투성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짓말 한다고 절대 생각 안 하죠. 왜? 이거 먹고 나온 사람 있어, 없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막 이거 좋다. 그러니 그래서 그 뇌요법 하시는 분들은 아주 진지해요. 어떻게 이 공짜 이게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헌신적으로 이거를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동기는 굉장히 순수. 왜, 물건 팔라는 생각 없어?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런, 하여튼,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속아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음식으로 유전자가 회복된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음식을 건강한 식생활로 바꾸면 기본 여건 중에 중요한 하나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 양이 더 뭐예요? 많기 때문에 낳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낳은 사람들은 이 음식이 자기 병을 낳았다고 믿기 때문에, 하여튼 막 그 음식 가지고 발발 뜹니다. 이거 막,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여러분이 가면 이 음식 법칙이 아주 엄격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채소와 과일을 같이 먹지 마라. 과일을 먹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적어도 30분, 적어도 1시간 기다렸다가 채소를 먹어. 뭐 하여튼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가지고 결국 사람을 음식 노이로제 환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혹시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맨날 물어봐야 돼. 예. 아시겠죠? 아마 제가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제가 잠을 못 잘 거예요. 박사님, 이거하고 이거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누가 그러는데 자기는, 과일 체질이 아니래나? 그러면, 참. 하나님이 체질도 여러 가지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과일 먹을 수 있도록 해놓고, 어떤 사람은 과일 먹을 수 없도록 만들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체질론, 체질, 여러분, 이 체질론에 상당히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체질이란 게 뭐예요? 체질. 체, 몸체자입니다. 질, 성질, 본질. 그러면 몸의 성질, 몸의 본질이라는 건 뭐예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몸의 질을 결정해요?
무엇이 여러분의 체질을 결정해요? 여러분 다안 좀, 조금 생각을 좀 해보라고, 생각. 자, 몸이 뭐예요, 몸? 세포 아니요, 세포. 세포의 성질은 뭐가 결정해? 유전자 결정하잖아. 그거 다 나오잖아. 이상구 박사를 바보로 만들고 있어, 여러분, 지금. 자, 그러면, 옛날에는 체질이란 게 한번 타고나면, 이건 운명이다라고 그랬어요. 안 변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체질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그런 오류에 빠져 있을 때, 이제 체질 의학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체질은 무슨 음식은 좋고 무슨 음식은 안 좋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환자에게 가르쳐, 일단 가르치면 만약에 이 의사가 당신은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아차 실수해서 먹고 나면 어떻게 될까?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모르고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 먹고 나서 한 30분 후에 뭐예요? 이건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거네? 그럼 그때부터 배탈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이제 그런 거를 아는 것이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오늘 건강한 식생활 강의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어떤 특별한 거를 먹으면 좋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이 떠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음식은 아무리 지가 뭐 어떤 음식일지라도 아무리 좋아 봐야 결국은 들누리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기본 여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여건을, 좋은 기본 여건을 갖추기 위하여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어떤 음식이 췌장암에 좋은가 이래 쌓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첫째, 사람들이 이제 이 건강 채식, 왜 채식이 건강식이냐? 이게 여러분이 그 이유를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우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몸 속에 있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는 항상 변질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변해가지고 항상 암세포들이 뭐예요?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이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뉴질랜드, 같은 데 가면 얼마나 깨끗해요. 진짜, 그 나라는 청정. 거기서 아무리 좋은 공기 오염되지 않는, 맑은 물, 이런 데에서 아무리 거기서, 건강식 하면서 살아도 병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왜? 내면의 환경이 문제거든. 결국 영적 환경이 문제야. 자, 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항상 유전자 변질의 위기 앞에서 존재하고 있는가 하면, 활성산소라는 것 때문입니다. 활성산소. 어쩌냐게 우리가 당뇨병 공부를 하면서 우리 몸에서는 항상,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있는 엔진, 그 엔진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미토콘드리아, 그렇죠? 미토콘드리아. 그 미토콘드리아에서는 항상 당분이 뭐 되고 있어요? 연소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내기 위하여, 그렇죠? 태양광선으로부터 받은 전기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하여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연소를 시켜야 돼, 탄수화물을. 그 연소 과정의 일부분으로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활성산소. 혹은 그게 해롭다고 그래서 유해산소라고도 부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의 몸에서 해로운 게 생산되도록 했냐? 그래서 하나님도 그게 해로운 줄 알고 조처를 취해 놨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요게 이제 세포고, 요게 뭐예요, 요거? 네, 미토콘드리아. 요게 세포핵. 요건 뭐예요? 염색체. 자,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이 당분이 들어옵니다. 자, 당분이 들어와요. 당분이 들어오고 또 뭐가 들어와? 예, 산소가 들어와서, 이 현대의학이 이 생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생기는 안 그려놨어. 그 생기가 와서 찌찌찍 스파클 일으키면 결국 당분이 연소돼서 뭐가 생산되고? 에너지가 생산됩니다. 에너지가 생산되고 그 부산물로서 이 활성산소라는 게 생산이 돼.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그냥 그대로 직진하면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병을 일으켜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를 파괴시켜요. 그리고 세포막을 손상을 시킵니다. 이런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미토콘드리아와 세포막과 유전자에 일으키는 이러한 작용을 산화작용이라고 부릅니다. 활성산소란, 산소라는 물질은 주위에 자기와 접촉하는 모든 물질을 뭐 시켜요? 산화시킵니다. 산화 또는 좀 더 나쁜 말로 하면 산태라고 그래. 그래서 변질시키고, 그 변질된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활성산소라는 것은, 이 산화시키는 산소보다 그 산화작용이 더 활발한 산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 유해산소. 그래서 얘들은 너무 산화력이 강해가지고, 부딪히는 모든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중요한 유전자나 미토콘드리아나 세포막까지도 다 뭐예요? 산화시켜서 변질시켜버린다. 그렇게 되면 이 세포막이 변질이 되면 세포가 죽어버려요. 미토콘드리아가 파괴돼도 세포는 살아있을 수 있는데 세포막이 파괴되면 세포가 죽어버려요. 세포가 빨리빨리 죽어요. 뭐가 많으면, 활성산소가 많으면. 그래서 우리 인간의 건강은 이 활성산소와 직결이 되어 있어요. 활성산소가 없다면 우리는 노화될 수도 없어요. 그 이 활성산소가 자꾸 세포막을 때려가서 세포를 파괴시켜서 세포가 빨리빨리 죽는 사람들일수록 노화가 빨라진다. 이 말이에요. 노화가. 노화현상이 빨리빨리 일어난다. 그 활성산소가 더 많이 생산돼가지고 이 유전자를 계속 때려. 그러면 결국 유전자는 복구하다가 복구 못 시키면 뭐예요? 그게 이제 암세포가 되고 그런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제 암 환자가 됐다 그럴 때 내가 암과 싸우는 게 아니라 뭐과 싸워야 돼? 활성산소하고 싸우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활성산소와 싸우면서 그 싸움이 성공적으로 되면 더 이상 활성산소가 이렇게 와서 산화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화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그 세포 속에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매일 활성산소가 생산되기 때문에 매일 암세포가 생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암 환자와 암 환자 아닌 사람의 차이는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차이는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벌써. 그렇죠? T세포가 그 생긴 암세포를 부지런히 잘 죽여주면 우리는 암 환자가 안 돼요. 즉, 암의 자연 치유 현상이 계속 몸 안에서 일어난다면 암 환자가 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암 환자가 되신 분들은 그 암의 자연 치유가 중단이 돼서 내가 암 환자가 됐다는 그 이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이유는, 활성산소가 암 환자 아닌 사람보다 뭐예요? 이 유전자를 더 많이 손상시키는 거야. 더 자주.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어수룩하게 그렇게 해놨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일단 활성산소가 이렇게 생산되면, 우리 간에 보면, 간이라는 기관은 뭐 하는 기관이에요? 해독기관입니다. 술을 먹어도 간에서 해독을 해요. 그래서 간 세포를 떼보면, 술 해독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가 꺼져 있으면 술 못 먹어요. 그래서 체질적으로, 그 유전자가 꺼져 있는 사람들은 술 못 먹어. 술 조금만 먹어도 해도 뭐요? 얼굴 벌개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고, 할아버지도 술 좋아해가지고, 저도 술 유전자는 빵빵하게 타고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등학생 때, 군대 있을 때 술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이게, 술 해독 유전자를 사용을 안 했잖아요. 지난 한 30몇 년 동안.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독일에 갔어요. 독일. 독일에 갔는데 그리스에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 그리스 모터사이클 깡패. 그 아테네시에서 주먹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와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가 이제 그리스에서 사고를 치고 독일로 온 거야. 이제 그 뭐 유로 국가니까 뭐 국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 와가지고 제가 독일에 가서 이제 뉴스타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 우연히 와가지고 이 친구 병 갔어요. 병 가가지고 이 친구가 뉴스타트 광이 됐어. 그래서 그리스에 뉴스타트를 전하는 사람이 됐어. 그 친구하고 이제 친해지는 과정에서 아주 저도 그 친구 마음에 들어요. 막 수염이 막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이 친구가 다음 달에 여기 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제 친해진 과정에서 한 번은 닥터리, 닥터리는 위스키니 뭐 이런 독한 술은 안 먹지만은 맥주는 마시지. 그뭐 독일에서는 뭐 맥주는 그게 음료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맥주가 마시고 싶더라고요. 또이 친구 뭐 그래서 오케이. 아, 옛날에 맥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한잔쭉 들이켰어. 맥주 한잔 가지고 취할 리가 없는 이상군데. 아이고, 한 10분쯤 있으니까. 술 해독 물질 유전자가 작동하는 거예요. 아, 이게 술을 못 먹게 됐구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변해요. 그래서 모든 유전자가 이렇게 뉴스타트를 하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노력할 필요가 없어. 뉴스타트만 해. 뉴스타트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유전자 회복시킨다고, 정상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되면,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해독물질이 나와요. 그 해독물질을 SOD라고 그럽니다, 여기. SOD. 이 노란색 물질 생산하면, 이 활성산소가 뭐가 돼버려요? 물과 산소라는 오히려 우리 건강에 유익한 물질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그러니까 전화, 위복이 되도록 다 하나님이 설계를 탁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활성산소의 공격을, 이 유전자가 공격을 너무 받아서 결국은 이 세포가 암세포가 됐다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이 SOD라는 해독물질이 잘 생산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산이 안 된 이유가 뭐게? 저 SOD를 생산해내는 유전자, 간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꺼졌다는 얘기야. 왜 꺼졌을까? 화내고 신경질 내고, 그럼 꺼져. 그래서 여러분, 암이 점점 좋아질 때, 내 마음 속에 분노,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런 상황을 좀 피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좀 이렇게 보강을 시켜야 돼. 근데 좀 컨디션이 좋아졌다 하면, 또 막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으로 그냥 뛰어들고 그러면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이제 이런 유전자들이 다 좋아지고 회복할 때까지는 정말 평화롭게 잘 조심조심하면서 회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신경질 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내 혼자서 사는 것도 아니야. 다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성질들이 제 각각이야. 아시겠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재채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와 했어요. 우리 집 사람이 난리가 나는 거야. 왜 난리가 났게? 입 안에 있는 병균 다 퍼졌다 이거야. 우리 집 사람 기준으로 하면 지금 이상 남편이 죽음죄를 진 거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사람 생각에는 저 사람 생각에 맞아요 맞아요 맞아 재채기 하면 막 병균 다 퍼졌어. 그러면 뭐 나하고 뽀뽀도 하지 말지 뭐. 근데 뽀뽀는 하대. 그게 이게 모순 아니야 이거? 그 뽀뽀하는 남편이 재채기 해가지고 그 난리를 칠 필요가 뭐가 있냐 말이야. 그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또 아니 그 뭐 뽀뽀는 왜 했어? 뭐 이랬어 하면. 서로서로 다 맞는 말이지. 그러면 유전자 다 꺼져버려. 어느 시점에서 한쪽에서 참아줘야 돼. 그렇구나. 훈육주임이었으니 뭐 할 수 없지. 네. 자. 그래서 우리 부부 얘기하면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자,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코미디인데 저 사람은 심각해. 아니었죠. 자.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유전자 꺼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요. 그 하나님도 그걸 아신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이 SOD 유전자만 믿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의 경우 이 SOD 유전자가 꺼졌을 때를 대비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대비했을까? 이 SOD 같은 물질을 무슨 물질이라고 부르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SOD의 역할을 하는 물질이 수없이 많아요. 뭐 거의 막 천 가지가 넘어. 아시겠죠? 그 저 물질을 무슨 물질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자, 이 활성산소가 와서 산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 산화를 뭐요? 막는 그 물질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항산화제라고 불러요. 항산화제. 그러니까 SOD는 대표적인 무슨 물질?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러면 우리 간세포에서만 항산화 물질인 SOD를 생산하게 해놓으면 우리 큰일 나. 그 꺼져버리면 뭐요? 우리는 이거 뭐 유전자 다 망가져. 그러니까 간세포에서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졌을 경우를 대비하신 것 같아요. 대비해서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놨을까?
얘들이 먹는 뭐예요? 음식에 항산화 물질을 왕창 준비해 놔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항산화 물질을 원초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자체적으로 항산화 물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음식은 식물성 음식이에요. 동물성 음식에 항산화 물질이 혹시나 있다면, 예를 들어서 계란 같은 겁니다. 그거는 계란이 항산화 물질을 생산해낸 게 아니라, 엄마 암탉이 뭐예요? 풀 뜯어먹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계란 속에 저축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항산화 물질을 원초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음식물은 다 뭐예요? 다 식물성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 식물성 음식을 보시고 계신데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가지 각종 뭐예요? 색깔을 보고 있습니다. 이 색깔을 나타내는 것을 색소라고 그럽니다. 색소. 색소도 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군청색을 나타내는 거의 까맣게 보이는 뭐 검정콩, 뭐 블루베리, 뭐 자두, 뭐 이런 색깔을 이 색소가 화학 물질인데 그 색소 화학 물질이 바로 항산화제예요. 자, 이 초록 색소 자체, 네, 색소 자체. 그 다음에 빨간 색소 자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식물에 온갖 색깔을 입혀놓은 것이 그냥 보기에 이쁘라고만 해놓은 것이 아니야. 보기에도 이쁘지만 어떻게 그 색소 자체가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항산화제로서, 항산화 물질로서 존재하도록. 크, 멋지지 않을까요? 역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야. 그렇죠. 색깔 자체도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유전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 그래서 이 빨간, 그래서 우리가 요새 빨간 피만, 빨간 토마토, 뭐, 빨간 딸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주황색, 베타 카로테인, 그 다음에 이런 옥수수 색깔, 이런, 여러분, 이름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뉴 스타트 식생활만 하면, 이런 항산화제는 죽으라 하고 섭취하고 있는 거야. 하여튼. 애쓸 필요가 뭐예요? 없어. 여러분, 그냥 맛있다. 그러면, 그 말만 하면 돼.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 가지 각종. 그리고 이 항산화 물질을 연구를 해보면, 한 가지, 뭐 한두 가지 중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가지 각색이 뭐예요? 어울려야 돼. 크게 어울리는 게 여러분, 우리 봄에 꽃 피고 이런 거 보면 색깔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 음식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름답게 먹을수록 더 건강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일본 국민의 수명이 세계에서 제일 최장수국이다. 요즘은 한국이 최장수국이 될 거라고 지금 그랬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뭐를 많이 추구해요? 아름다운 거 추구합니다. 음식을 하나 해도 뭐요? 이쁘게 꽃꽂이. 하여튼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 일본 기모노 얼마나 멋있어요. 그 색깔 무늬들 그렇죠.
참,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여자, 김원호에서 여러분, 그, 참, 이게 여자 뒷목, 그렇죠? 목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여자들의 그 뒷목에 그 뭐예요? 그 곡선을 잘 나타내. 그거 보면, 우리 한번 자, 참.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 식으로 건강식을 하고만 계시면, 마, 활성산소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냥 잊어버리면 돼. 당연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뉴스타트 음식 먹으면 아무리 화내도 괜찮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이 가지각색 색깔, 색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 상술 건강 상술이 한국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건강에 좋다는 말을 이것이 건강에 좋다라고 할 때는 다 뭔지 아세요? 항산화제 얘기예요. 전부 다 그래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야 한때 여러분 저 타히티에서 온 논이 주스 얼마나 비싸지 한 병에 뭐예요 한 병에 뭐 10만 원 20만 원뭐 논이 주스 그게 왜 좋냐 항산화제요 항산화제는 쇠 빌린 게 항산화제 그런데 일반 대중은 뭐예요? 항산화제가 뭔지 정확하게 몰라. 무조건 항산화제가 풍부히 그러면 헷가닥하는 거예요. 항산화제란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풍부하게 식물성 음식에 넣어두셨어요. 절대로 그런 거, 에서베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또, 에서베리, 예? 아사이베리, 아사이베리. 그 다음에 또 뭐, 블루베리에 또, 예? 그 아로니아. 그런 거 쓰세요. 어떻게 먹어요? 근데 그게 왜, 이게 또 몸에 좋대. 왜 좋냐, 그러면 항산화제래나. 그 방송에 나와서 맨날 하는 얘기 다 뭐예요? 항산화제가 틀렸어. 그럼 이 순진한 시청자도. 그 항산화제 많아. 그러니까 방송국 PD들도 그 모르니까. 그죠? 항산화제 많아? 확인. 많구나. 그럼 맞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상술이 이 대중들의 무지를 이용해서 항산화제라는 거창한 이름을 명칭을 확대 재생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항산화제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제일 중요한 물질이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우리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건강식에 대한 가지고 있는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가장 큰 심각한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구하기 어렵다는 거라. 그리고 비싸다는 거야. 구하기 어려우니까 비싸지.
그리고 귀화되는 거야. 우린 그렇게 세뇌가 딱 돼버렸어. 그렇죠? 어? 이거 비싼 거다. 그러면 자연이 뭐요? 자동적으로 이거 몸에 좋은 거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요. 얼마나 구하기 힘든데? 여러분, 진짜 우리 몸에 정말 좋은 것이 구하기 힘들게 돼 있을까요? 그 아니란 말로 왜 할 수 있어요? 응? 공부를 해서. 역시 언니는 학교 다닐 공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좀 원칙적이에요. 그리고 말빨이 세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도 맞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을 리가 없잖아. 사람 몸에 좋은 거를 귀하게 만들고, 구하기 힘들게 만들고, 비싸게 해놓으면 어떡해? 그럼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요? 조건적 하나님이지. 돈 많은 사람들만 뭐요? 좋은 거 먹고 건강. 그거 안 되잖아.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흔하게 해놔야지. 응? 진짜 경상도 말로 어떻게 해놔야 돼요? 쎄 빌리게 해놔야지. 천지 빽가리로 해놔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전라도 사람들은 허발나게 해놨다 그랬다. 허발나게 해놨다. 그러면,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게 있다면, 그거는 제일 흔하게 돼 있다. 라고 말할 수? 그걸 자신있게 말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앞으로 뉴스타 생활하는 데만 편안하게 할 수 있어. 여러분이 몸에 좋은 걸수록 이게 뭔가 귀하고 구하기 힘든, 이거 비싼 게 있는데 그 생각이 안 지워지면요.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서 불안합니다. 내가 뭐 이게 좋은 거 먹어야 될게 있는데, 이거 맨날 싸구려만 먹고 이래가지고 날수 있나? 이런 생각만. 좋은 걸수록 흔하다. 자, 증명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항산화제입니다. 알겠죠? 이 항산화제가 있어야만 유전자가 활성산소의 산화작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보호를 받아야만 손상된 유전자가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산화제 보호를 못 받고 있을 때는 계속 활성산소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 유전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화방지제, 항산화제를 풍부하게 해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가장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항산화제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많은 항산화제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항산화제가 있어요. 그게 항산화제들도 다 이게 콤비가 맞아야 돼. 뭐 있으면, 그러니까 색깔도 콤비 맞아야 맞아요. 색깔 못 맞추는 사람. 우리 색깔 제일 잘 맞추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어디 갔어? 아, 저기 뒤에 앉아 있네.
색깔 제일 맞춘 쌤. 예. 우리 이옥균 봉사자예요. 예. 예. 오늘은 그냥 시커멓게 입고 나왔는데. 예. 예. 그래가지고 이것만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해가지고 사진 찍을 때도 색깔 안 맞는다고 자리 바꿔. 그래서 일본 음식이 그 색깔을 잘 맞추잖아. 그게 색깔을 예술적으로 맞춘다고 맞추면 항산화제의 균형도 잘 맞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생명 법칙이 결국은 아름다움의 법칙입니다. 네. 자, 그래서 색깔 맞아요. 색깔이 안 맞으면 뭐예요? 불편해, 그렇죠? 예. 색깔이 안 맞으면 옷 입고 있어도 막 불편해. 예. 자. 항산화제 중에 가장 중요한 압도적으로 중요한 항산화제가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 그래서 옛날에 그 비타민 C가 이게 막 사람들이 막 비타민 C 얼마나 먹어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건 진짜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 항산화제가 우리 건강 보호에, 유전자 보호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라면 그 항산화제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것이 비타민 C라면 비타민 C가 제일 비싸야 되겠죠? 제일 귀해야 되겠죠? 제일 구하기 힘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색깔을 띤 식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블루베리, 뭐, 자두, 뭐, 검정콩, 뭐, 몇 가지 안 돼요. 왜?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예,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자, 이런 색깔은 많아야 많아요. 예. 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예. 네. 많은 거 다 중요해. 아. 예. 네. 자, 여러분. 그럼 비타민 C가 제일 중요하다면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놔야 돼요? 비타민 C를 어떻게 해놔야 돼요? 허벌나게 해놔야지. 그렇죠? 여러분이 아침마다 스트레칭 하느라고 나가서 산을 설악산을 이렇게 쳐다보면 설악산이 그게 뭐 덩어리게? 비타민 C 덩어리야 그게. 눈에 보이니까 다 비타민 C. 초록색깔 나는, 그렇죠? 잎사귀, 나무 껍질, 나무 뿌리. 전부 비타민 C 없는 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람쥐들도, 토끼들도 다 비타민 C는 기본적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지 백가리로 해놨다, 이 말이야. 그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제일 흔해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걸로 들어가면 귀하다고. 그러니까 뭐 토끼들한 이런 거. 근데 이제 산에 가면 블루베리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그러니까 중요한 걸수록 뭐예요? 흔하게. 그래서 한때, 그게 한
한 20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한 번은 한국에 와서 식당을 갔더니 시커먼 두부가 나오더라고. 그, 왜 두부가 이렇게 시커먼냐고 그랬더니, 아, 요즘 감정콩이 유행이래요, 감정콩이. 그 당시에 이제 학자들이, 항산화제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색깔 속에 있는 안토사이아닌이라는 항산화제를 발견했다, 이거야. 이게 이제 신문에, TV에 떠들어대고 하니까 이게 또 만병통치제가 됐네. 예? 그래가지고 검정콩 껍데기가 이게 많다 이래가지고 두부를 검정콩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까만 두부가 유행을 했어요, 한때. 예. 그러면 여러분, 노란 콩이 몸에 좋겠습니까? 검정 콩이 몸에 좋겠습니까? 왜 노란 콩이 좋아요? 흔하니까, 아이고! 이야! 그동안에 멍청했던 거 다 용서해. 네, 다 용서했어. 이거 대답 한 번. 예, 네, 잘했어요.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몸에 좋은 걸수록 더 흔하게 이래야 하나님이 매력적이 되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SOD 간 세포 속에 있는 그 SOD, 그 우리 간이 생산해내는 항산화제가 유전자가 꺼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러면 먹는 음식으로 항산화 작용을 잘 하도록 해서 우리가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비타민 C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비타민 C를 막 약국에 가서 막 비타민 C를 찾고, 제가 KBS에서 엔돌핀 강의를 했더니 막 약국에 가서 엔돌핀 내놓으라고 그런 사람들. 그때가 서기 2000년도였구만요. 조선일보, 2001년, 이제,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비타민C를 과잉 복용하면 뭐요? 암이 유발될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비타민C라도 필요 없는 거를 드립다 알약으로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돈 있다고 막 사먹지 말라, 이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몸에 좋은 거를 얼마만큼을 먹어야 되는지를 어떻게 아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질문은 오늘 저녁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